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훈 멘토입니다. 네, 오늘은 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날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자, 뭐 간밤에 또 유가에 대한 어떤 상승분위기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 국내 시장 어제까지만 해도 또다시 주가가 밀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 많이 하셨을 겁니다. 바로 어제도 저희가 전략을 또 잡아드렸었죠. 시장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시장은 하락했던 폭을 그냥 단번에 돌려내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간의 여유를 두고 다시 한번 하락했던 부분들을 조금씩 돌려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바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지 않는다면 네, 현재 저희와 함께 이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전거래보다 1.06%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자, 오늘장의 시장에서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요. 이 제약,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중심으로 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는 뭐 제약 쪽, 화장품, 특히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쪽에서 본다면, 지금 고평가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고요. 하지만 고평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 자체를 하기에는 좀 말이 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하락했던 부분만큼 또 올라왔을 때도 강하게 올려주고 있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제약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상방적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수급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죠. 현재 개인들이 2,100억 원 정도의 강한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은 현재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관들이 800억 정도의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은 522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쪽을 통해서 외국인들은 무려 5,300계약 이상의 매수세가 지금 선물 쪽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전거래보다 5,000원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오늘도 역시 올라서서 지금 주가를 좀 견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19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현재 0.92% 정도 내린 모습이고요. 전거래보다 500원 정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현대차 오늘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네요. 전거래까지만 해도 강하게 계속해서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약 500원 정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물산은 4.79% 상승하면서 15만 3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는 1.34% 하락 중입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도 역시 추가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자, 최근에 바닥권을 좀 탈피해 주는 듯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눌림목 정도의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추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0.46% 정도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6.35%의 거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많이 밀린 종목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이렇게 많이 밀릴 만한 어떤 이유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역시 반등이 주면서 하락폭 대비했을 때도 역시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는 0.3% 정도 내린 모습. LG화학은 3.33% 전거래보다 오른 모습이고요. 현재 29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기아차도 역시 현대차와 같이 하락 중입니다. 현재 1.04% 약 500원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는요. 1.2% 정도 소폭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신한지주 1.48% 하락 중, 그리고 SK텔레콤과 포스코 각각 3.02% 그리고 2.35% 오르면서 시장과 함께 동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지금 유가가 반등이 나왔다는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해주었던 부분도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지만요. 그 하락으로 마감됐던 원인을 보게 된다면 장중에 지금 중국 증시라든지 또는 일본 증시가 하락으로 반영됐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락으로 꺾여 내려왔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이 마감되고 나서 결국은 중국 증시 크게 상승 전환됐고요. 그 다음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폭을 어느 정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국내 시장만 왕따가 됐던 장이 바로 어제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의 시장도 이 코스피만큼 큰 상승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636포인트대까지 회복을 해서 장주 2%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전환된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로 어제까지 기술적 반등에서 지주 흐름에 조금은 약세 기조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는 상승하면서 수급의 전환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외국인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급에 대한 뒷받침으로 안정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코스피 시장처럼 화장품 제약 바이오가 모두 다 상승세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오늘 셀트리온이 4%대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소 셀트리온이 신고가 형태 나타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등락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락할 때도 상승할 때도 적지 않은 등락폭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일단은 단기적인 성향의 투자자들도 진입해 있다는 점에서 좀 체크 포인트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카카오와 그리고 동서, CJEN의 모두 다 상승세이고요.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10개 종목군들이 모두 다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또 이오테크닉스까지 모두 다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이 시야권 밖에 있는 이 전기전자 종목군들도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차후 이 삼성전자가 새로운 신제품 출시하는 기조에 맞춰서 ID 부품주도 새롭게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이슈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랜 기간 동안에 새로운 시장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자라는 말씀드렸었고요. 자, 기업에 대한 모멘텀, 또 고성장이나 모멘텀을 찾자라고 말씀드렸던 기사글을 다시 한번 또 상기시키고 있는 뉴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요, 또 삼성의 VR기기 관련된 뉴스입니다. 자, 오랜 기간 동안에 소개했던 이 뉴스였죠.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라고 누차 강조드렸고, 새로운 스마트 기기의 패러다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VR 기기 관련해서 모든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 나타내 주었는데요. 일단 바로 어제 오후장에서 한국큐빅과 이렌텍 상한가 호가까지 만들어주는 모습 연출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도 이 VR 기기에 관련된 뉴스인데, 이 VR 기기에 대한 새로운 이 기대감뿐만 아니라 앞으로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성장성까지 부각할 수 있다라는 시장에 대한 관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VR 기기는 안경 형태의 이 스마트 기기 형태가 아니라 일단은 인체에 착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일단 VR 기기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이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웨어러블 시장을 다시 한번 또 보자라는 의견을 오늘 뉴스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매출의 추이를 올해 한 해만으로도 280억 달러 정도 규모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와 관련된 기업들도 살펴보신다면 충분히 매출 성장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제 오후장부터 크게 상승했던 VR기기 한국큐빅과 이렌텍이 상한가 호가를 만들었다는 점 꼭 체크포인트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요,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릴 텐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 다시 또 올라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종목 지금 잘 올라오지 않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함께 상의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종목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목표가가 궁금하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저희하고 함께 상의를 하신다면 더욱더 좋은 수익이 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전화번호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두 대 전화가 마련되어 있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네, 덱스터 문의 주셨고요. 자, 매수 평균 단가가 26,000원대, 비중 30% 담고 계십니다. 우선은 이 문자 문의를 해주시면서 단기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방송 시작하는 시기에서 19%대까지 장중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장중 상승 포인트에서는 차익 실현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시간대까지 이 빠르게 올라왔던 추이를 놓쳤다라면은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좀 다시 한번 목표가를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데스터 같은 경우에는 시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호재가 있을 때 같이 움직임을 더할 수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 여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3만 원 선 근접에서는 1차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은 1차적인 단기적인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차후에 이 가격대가 돌파하는 여부에 따라서 목표가를 높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문자입니다. 문자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쇼박스네요. 매수하신 가격은 7,780원, 비중은 10%입니다. 자, 7,700원대 매수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쇼박스 이 기업은요, 국내 쪽에서 영화, 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흥행하고 있는 영화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다면 이제 그 얼마 전에 지나갔지만 바로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또 크게 흥행을 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영하고 있는 검사회전이라는 영화 역시도 지금 쇼박스 쪽에서 상영되고 있는 그런 영화로서 크게 또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쇼박스의 경우에는 국내 쪽에서의 영화 사업이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가장 큰 수혜주로서 구분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특히나 이제 화이브러더스하고 합작을 통해서 중국 쪽에서의 어떤 영화 이 개봉 역시도 앞으로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는 하나의 변수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쪽 영화 사업 자체 규모가 워낙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쇼박스의 주가 상승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하락했을 때는요, 이 기업에 대해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점에서 다소 손실이 조금 발생이 되어 있지만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충분히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본다면 이 주가 흐름 자체는 약간의 박스권 자리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9,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반등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9,000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현재 10% 정도 비중이신데요. 차라리 주가가 좀 밀려서 7,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내려오게 된다면 차라리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매수 평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이 우리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7,000원 부근대까지 한번 내려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9,000원까지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하이닉스요. 네, 자, 이 종목 매수 가격 비중 어떻게 되세요? 48,000원에 20%요. 38,000원대요? 4만. 48,000원대 20%? 네, 오랜 동안, 있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갖고 계셨네요. 네. 자, 일단, 매수하셨던. 요즘에 네. 좀 올라오길래요. 파지할란가, 예. 또 좀 더 봐야할란가 싶어서요. 아, 여태까지 들고 계셨는데 지금 반등에 만족이 되시겠어요? 아, 만족은 못하지만 네. 또 내려가는 것보다 낫죠. 예, 맞아요. 자, 일단은 어머님이 가지고 가셨던 매수가 있었던 시기는요. 예. 일단은 그때 시장도 사실 반도체 시장이 참 좋았어요. 근데 그때 시기부터 해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종목이 먼저 움직였다기보다는 이 종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어요. 네. 물론 이제 경쟁사들이 많이 우후죽순으로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기도 했고, 그리고 네. 디램 가격,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그 가격들이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의 1년 반 이상 빠졌던 가격대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 새로운 스마트 기기가 또 출시돼서 팔릴 때, 그때 네. 이제 실적 성장이 좋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곧 있으면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 또 애플 그 밖에 주요 IT 회사들이 모두 다 신제품을 출시하는 한 해예요, 올해가. 네. 그러면 지금 팔기 좀 아쉬운 자리다 생각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완벽한 바닥점 더 싼 가격대는 놓치셨지만은 워낙에 높은 가격대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본다면은 조금 더 기간을 보시고 지금 네. 위치에서는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가지고 단가를 네. 조절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네. 가격에도요? 네. 지금 48,000원 매수가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한 10%에서 15% 정도 닿는다. 그러면은 네. 4만 원 초반대까지 가격을 다운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뭐 4만 원 밑으로 가격이 단가가 조절되어지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네. 기다리셔서 3만 5천 원, 3만 7천 원대까지는 좀 더 기간을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만 해도 네. 얼마나 좋겠어요. 네. 만약에 여기서 더 조정이 되면은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의 자리인 거지 빠진다는 네. 추세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네. 예. 화면 보시면은 이 새롭게 띄워드린 차트가 반도체 DDR3 2GB에 대한 가격 추이인데요. 네. 이게 2년 주기 차트예요. 네. 오랜 기간 동안 파란색으로 많이 빠졌었죠. 근데 네. 최근에 1월달 중순 이후부터 해서 가격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네. 앞으로 새로운 기기 출시하고 또 수요 공급 측면에서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천천히 접근하셔도 되는 때예요. 그래서 그러면요. 네.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시기가 네. 한 몇 개월쯤 있어야 되나요? 저는 일단 새로운 기기를 출시하는 때가 이번 달이고요. 네. 그리고 3월 달부터 적극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네. 아마 이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한 2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 얼마나 새로운 기기가 잘 팔리는지 여부가 나오는데 네. 일단 단기간적으로 시장에 대한 호평에 대한 부분들을 기다릴 수 있겠지만은 핸드폰 교체하는 게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 꾸준하게 지켜보셔야지만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월 달까지 지켜보시고 가격 반등을 네. 35,000원에서 네. 37,000원대까지 기다려 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네. 주가 추이가 또 어렵다 싶을 때는 또 연락을 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하고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세요. SS 바이오고요. 네. 7,800원에 20%. 7,800원에 20%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목소리가 되게 저음이시네요. 네. 네. 자, 하여튼 7,8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자, 뭐 가장 궁금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세요? 이거 왜 계속 그 수급이 안 좋아서 빠지는데. 네.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싶어서. 자, 일단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근데 네. 빠질 때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지금 액세스바이오가 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이제 진단 시약 전문 업체죠. 그리고 오늘 이제 공시를 잠깐 보니까요. 2월 12일 날 유니세프하고 16억 규모의 말라리아 진단 키트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네요. 자, 그런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 최근에 이제 투매가 좀 발생되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투매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액세스바이오의 하락으로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혹시 그, 지금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지카바이러스? 네, 그죠? 보고 샀는데. 네, 지카바이러스하고 이겨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모기. 자, 이제 플라비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이 지카바이러스가 이제 플라비바이러스 안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액세스바이오는 플라비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제 검출하고 정량 검사와 관련된 특허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액세스바이오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지카바이러스의 가장 큰 어쩌면 수혜주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는데요. 항상 이제 테마가 형성되면은 나중에 올라가는 종목들도 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9명으로 늘었다라는 소식도 지금 뉴스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 이슈화가 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겠지만 그래도 액세스바이오는 지카바이러스하고 직접적인 수혜주로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시세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시간적인 부분에서 주가가 워낙 이제 크게 밀렸기 때문에 좀 두려움이 좀 있으시겠지만요. 지금은 좀 참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기업을 지카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보셨다면 당연히 테마적인 요소로 보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만큼 흔들림은 감내를 하고 보셔야 돼요. 자, 일단 보유하시고요. 한 번에 시세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9,000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해 드릴게요. 비중을 좀 늘려도 되겠습니까? 비중을 늘린다고요? 네, 단가를. 만약에 내일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네, 비중을 좀 늘리셔도 좋아요. 그런데 네. 비중을 지금 현재 그 비중의 두 배로 늘리시면 안 되고요. 약 10% 정도 비중만 조금 더 늘리셔도 괜찮습니다. 30%까지. 네. 아시겠죠? 아, 네. 목표 주가는 일단 뭐 9,000원 제시해드렸지만요. 8,500원 정도만 올라와도 이때부터는 매도 관점에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목소리가 되게 낮으신데. 다음에 전화 주실 때는요. 네, 조금 더 힘있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삼성물산요. 자, 이 종목 매수가구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4만 6,500원에요. 네. 10%요. 14만 6,000원에 10%. 자, 예. 오늘 크게 반등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삼성물산 어떤 점이 좋으셔서 이 종목을 사셨어요? 그래도 저는. 네. 여기 뭐 삼성에서는 삼성물산이. 네. 지주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네. 사서 그냥 계속 갖고 있었어요. 떨어지는 것들은 그랬더니. 네. 오늘 반등 나오네요. 네. 일단은 지고 계셨던 때가 한 달 이상이 되셨나봐요. 예, 예. 예. 자,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성물산을 두고 삼성의 지주사 이야기를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그게 불투명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예. 삼성물산이 한 차례 물을 먹은 적이 있잖아요. 예. 작년 초반 때만 해도 제일모직하고 삼성 SDS 이 새롭게 상장하면서 움직임이 좀 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화재, 삼성 생명 그래서 삼성카드 또 금융 지주사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삼성물산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도 나오게 됐고요. 네. 근데 오늘 반등하는 요인을 따져본다면요. 이게 삼성의 지주사 전환을 기대해서 움직인 것보다는 일단 유가 반등 나오면서 산유국들 있죠. 네. 산유국들에 대한 재무제표가 개선되면은 산유국들이 돈을 잘 쓰지 않을까. 그러면 산유국들 중동 지역의 건설 붐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연결고리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설주들이 반등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포인트 맞춰서 건설주를 본다라면요, 저는 예. 삼성물산보다는 대림산업이나 다른 기업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포인트는 건설주로 접근하셨다라면은 다른 종목을 좀 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삼성물산이 삼성 지주사격으로 보았다라면은 물론 기대 심리에 투자하실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확정된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수익을 챙겨가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예. 향후에 아직 뭐 네. 드러난 내용은 아니지만 삼성의 네.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삼성의 에버랜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는 출자 구조의 끝이 삼성물산처럼 보여지는데 예. 삼성 에버랜드가 상장하게 되거나 이야기들이 있다라면은 출자 구조의 끝은 삼성 에버랜드가 더 커요. 그래서 예. 저는 지주사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으로만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만약에 지금 추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고개는 한 차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6만원 이전에서는 차익 실현 자리를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네, 어떤 종목이 예, 궁금하세요? 아, 테스파 세미콘을요? 네. 작년 4월 달에 샀어요. 테라세미콘을요? 예, 예. 네, 예. 그래가지고 몇 번 놓치고 그래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오늘 조금 정리하고 좀 남았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알고 싶어서 매도 시점을 알고 싶어서 오늘 전화 드렸네요. 네, 지금 얼마에 사셨습니까? 사기를 19,700원에 샀고요. 네. 가지고 오다가 오늘 조금 한 반 정리하고 20%에서 네. 10%를 남겨놔봤어요. 아, 지금 10% 남으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나머지 물량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그것도 그냥, 네. 이제 그 매니저님이 내일에 또 정리하라고 뭐 하려고요. 네. 지금, 20%의 비중 중에서 10%를 정리하셨다면요. 잘하신 예. 거예요. 제가 원래 이제 그 20% 비중을 다 갖고 계셨다면 저는 절반 정도만 일단 먼저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예. 10%를 비중만 가지고 있고 있으시니까
아, 일단 정리 잘 하신 거예요. 나머지 물량은 그냥 끌고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테라세미콘의 경우에는요. 네. 이제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이제 그 주력 매출처가 바로 삼성이잖아요. 네, 예. 삼성이고 이제 삼성 쪽에서 OLED 핵심 장비를 또 만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 시장이 많이 확대가 될 겁니다. 커지게 될 거예요. 왜냐면 예. 그동안 이제 그 OLED 그 패널을 탑재하지 않았던 애플 쪽에서도 신제품에 OLED 패널을 탑재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삼성이라든지 LG 쪽이라든지 OLED 쪽에 대한 어떤 그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 있어요. 예. 그럼 당연히 테라세미콘은 그 중에서 가장 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예예. 그러면 실적은 지금 현재 당장 시점에서라기보다는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그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일단 비중은 어쨌든 수익이 어느 정도 크게 나셨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정리를 잘 하신 거고요. 나머지 절반 물량들만 좀 부담 없이 끌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대표님,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만약에 내려갈 때 네. 조금 더 들어가면 안 될까요? 제가 10%이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욕심이 나요, 사실. 제가 네. 지금 네. 목표 주가를 잡아드리는 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예.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일단 수익 실현을 해놓으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예. 크게 부담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밑에 내려왔을 때 한번 잡았는데 거기서 밑으로 10%, 15% 더 빠져봐요. 예. 그럼 부담되겠죠. 아,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올라갈 때는 흔들리면서 예. 올라가요. 그리고 이 세라세미콘도 그동안 갖고 계셨었잖아요. 예. 바로 2월 12일 날에는 장중에 무려 9%나 흔들렸어요. 예. 그죠? 예. 이렇게 만약에 비중을 한번 더 실었는데 또 이렇게 흔들리면은 그때 또 버티실 수 있겠어요? 예. 힘드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적절한 시기에 절반은 잘 정리하신 거고요. 예. 흔들릴 때 참고 갈 수 있는 물량이 지금 10%인 거예요, 지금.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그 물량만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 욕심 부리는 순간 항상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담 없이 끌고 가는, 예, 그 물량만 가지고 가세요. 멘토님, 어디까지 목표가 그걸 보시나요? 예, 지금 말씀드릴게요. 목표 주가는 예. 33,000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오늘 한 3만 원 정도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예. 위쪽으로 3,000원 정도만 더 위쪽으로 보시면 돼요. 예,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라세미콘까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2시 54분이네요. 한번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현재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1.5%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현재 1912.16포인트에 현재 예상 체결 지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전보다는요, 훨씬 더 위쪽으로 강하게 뻗어 올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장이 마감된 상황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코스피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 자체는 유가에 대한 반등이라든지 또는 대외적인 불확실성들이 하나둘씩 소멸되면서 이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수급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여전히 개인들은 팝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는요, 개인들은 팝니다. 그리고 시장이 떨어질 때는요, 개인들은 사죠. 그래서 개인들이 팔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제 시장이 올라갈 만한 분위기들을 잡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개인들은 2,590억 원 순매도고요. 기관들은 1,254억 원의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은 548억 원의 순매수가 진행 중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외국인들은 지금 현물 쪽 주식 쪽이 아닌 선물 중심으로 시장 자체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현재 선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폭을 돌려내고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삼성전자의 최근 동향 자체를 보게 된다면요, 일단 지금 어느 정도의 바닥권을 형성시키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10만원 정도 구간대에 저점을 한번 잡아놓고요. 옆으로 거의 한 달 동안의 긴 횡보름이 나왔는데요. 이제부터 이제 물량들을 조금씩 소화시키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좀 뻗어 올리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위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130만원 정도 자리까지는 좀 열려있다라고 보시고 끌고 하시는 전략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현재 0.18% 정도 오른 모습. 자, 바로 전에 봤을 때는 하락이었는데요,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한국전력 꾸준하게 계속해서 우상의 추세를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5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는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죠. 자, 현대차가 최근 들어서 많이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바로 N고 현상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서 가격대 부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N고가 다소 또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의 어떤 주가 상승에 좀 제동을 잠시나마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N고 현상 자체는 3월달까지는 지속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현대차는 눌렸을 때는 한 번 더 기회를 제공을 해주지 않을까, 매수 타이밍을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삼성물산은 현재 5.82% 정도의 상승 분위기, 전거래보다 8,500원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15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는 현재 0.76%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현재 삼성생명이요, 0.46% 정도의 상승 흐름, 소폭이나마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84% 정도, 83%죠, 오른 모습이고요. 최근에 바닥권을 거의 확인한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현재 0.9% 소폭 오름세.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현재 6.64%로 큰 폭의 상승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제약주, 화장품주, 바이오주 투매가 한번 발생됐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고평가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건 역시나 추측일 뿐입니다. 아직까지 고밸류에이션이다, 고평가됐다, 이런 말을 하기 자체는 사실 누구도 그 누구도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초점을 맞춰본다면 현재 화장품주라든지 아니면 제약 바이오주 충분히 상승 여력은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모레퍼시픽 역시도 하락폭이 큰 만큼 다시 한번 지금 들어올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역시 큰 폭의 상승으로 반전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월에보다 6.64% 정도 오른 모습, 기아차는 0.2%대 하락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흐름 봤고요. 다음에 이어서 코스닥 예상치 뉴스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닥도 장 후반대까지 상승세를 더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자, 플러스 2.33포인트대까지 상승하면서 638포인트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675포인트대까지 갈 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수급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이 더 기반이 돼야지 좀 더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제까지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세에서 오늘 외국인이 큰 매수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550억 이상으로 매수세를 지원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모두 다 고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이 6%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장중 체크했을 때보다 좀 더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동서, CJENN, 그리고 또 메디톡스 모두 다 상승권에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모두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폭과되었던 바이오 제약, 그리고 또 화장품 종목들까지 모두 다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앞으로 이제 새로운 IT 기기에 대한 출시를 앞두고 또 IT 부품주들이 또 반등하고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로 여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주도주 새로운 수급과 함께 지켜보자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8일 화요일 목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는 약 1거래일 정도가 남아 있죠. 바로 내일 금요일. 자, 목요일장이 오늘 좀 좋게 흘러가 주고 그다음에 내일장 역시도 반등이 나와 주게 된다면 또 우리 다음 주 주말을 주말에 또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이 보여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종가 분위기는 어떻게 잡혀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 상황입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현재 1.3% 정도 오른 모습이네요. 1908.84포인트의 오늘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드디어 1900포인트 탈환입니다. 자, 계속해서 1900포인트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강조를 해드렸는데, 자, 오늘장에 드디어 1900포인트에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내일장에서 1900포인트 완벽하게 안착해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2월달 후반부는 역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3월달에는 상승 랠리장을 한번 기대 거기까지도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심리 자체가 전환되는 자리가 지금으로서는 1900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가 상황입니다. 전거래보다 2.4% 역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죠. 638.43포인트에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리고 골이 깊으면 그만큼 올라갈 산이 높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렸죠. 그만큼 코스닥 시장이 하락이 컸던 만큼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폭 자체는 크게 남아있다라는 거.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거의 2%의 어떤 강한 상승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잘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대외적인 불확실성들이 하나하나 해소가 된다면 결국은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을 사겠습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수익률 게임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위험자산 쪽으로 몰리는 그 자금들이 계속 다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화됐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희망, 아직까지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가 상황 살펴봤고요. 특징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유진테크입니다. 저는 유진테크가요, 종가 상황으로 6.16%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유진테크가 이렇게 올라간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바로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상승의 가장 주요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권사 쪽에서 이제 나왔던 그 보고서 내용 쪽에서는 본다면, 지난달 이후에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SK하이닉스 쪽 장비 수주가 공시된 금액만 하더라도 280억 정도다라고 이제 수주에 대한 어떤 그 집계가 나온 거죠. 이렇게 본다면 당연히 1분기 실적은 당연히 우리가 좋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적이 좋고요. 지금 현재 수급과 그 다음에 주가의 흐름 자체도 안정적으로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니테크는 끌고 가신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한 번에 눌림목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봤을 때는 16,000원 이상, 17,000원까지도 한번 목표 주가로 보신다면요. 좋은 결과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한스 바이오메드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바로 한스 바이오메드, 바로 황스 바이오메드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실적 그리고 성장성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를 했던 그런 기업이었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타이밍도 한번 잡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한스 바이오메드는요, 기본적인 사업부문 자체가 워낙에 성장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성장이 아니죠. 고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가장 주력 매출처 자체는 뼈 이식제 쪽이지만 가슴 보형물, 바로 벨라젤에 대한 어떤 수주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사업이 실적이 안 나던 그 사업도 이제 실적이 날 수 있는 사업 구조로 변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만큼 한스바이오메드는 지금 주가가 눌릴 때는 당연히 싸게 분명히 담아놓으셔야 나중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스바이오메드는 목표 주가를 본다면요, 지금 17,850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최소한 25,000원 이상의 상승을 좀 기대하고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신고가 28,500원이 지금 현재 최고점인데요.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성장으로 봤을 때는 주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니까 꾸준하게 지켜보시다가 떨어질 때마다 좀 담으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요, 오늘 뭐 종가로 2.9% 정도 올랐는데요. 자, 일단 2분기 LCD 업황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어떤 내용이 전해지면서 결국은 LG 디스플레이 쪽에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근데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요, 보통 1분기에 실적이 좋아요. 근데 거기다가 2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진다. 물론 이건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올림픽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패널 쪽 업체들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한 그런 자리가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장기로 보기에는 사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떤 성장성은요, 장기로 보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 안에서 지금 갇혀있는 모습인데요. 이 박스권을 탈피하기는 다소 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일단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26,000원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목표 주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올라갈 때는 따라붙지 마시고 한 21,000원 정도 내지는 20,000원 가까이 왔을 때 그 시점에서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26,000원으로 갖춰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뭐 장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일 하루 장이 더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일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을 받으신다면 오히려 내일장 대응하시기에 더 편하겠죠. 자, 다시 한번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립니다. 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1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지원 문의 주셨고요. 자, 매수 평단가가 43,000원대 비중 25%. 자, 일단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종목을 지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요. 아, 일단은 매지온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일단 성장성은 꾸준하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매지온 일단 최근에 와서 이 발기부전 관련된 치료제가 사실 이 과거 비아그라에 대한 이 규제에서 이제 좀 완화돼서 제네릭 복제약이 많이 출시가 되었죠. 이 때문에 경쟁사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가 조금 과열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비아그라라든지 아니면 발기부전 치료제가 단순 이 성기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혈압을 약으로 해서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려놓기는 너무 아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가격 수준이 43,000원대에서 지금 현재 가격대라면은 상당히 손실폭이 크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려놓기보다는 어느 일정한 가격대까지 반등은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라도 잘라내서 지켜야 되는가 부분 안에서는 이제는 가격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거진 1년 가까이 이 종목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추세가 한 번쯤은 좀 더 시장에 대한 공포감을 키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더 기간을 투자해서 3만원대까지 올라오는 것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일단 아쉬운 점은 비중 25%, 일단 10% 정도는 더 담으셔서 단가 조절을 먼저 신경 쓰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고 싶고, 4만원대 이하로 해서 잡아가신다면은 차후에 33,000원, 35,000원대까지 가격 회복선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지온 기업이 물론 발기부전 치료제 에 대한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일단 이 기업이 뭐 실적이 그래도 매출액 부분에서 외형적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가 조절하자라는 의견까지 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바로 다나리입니다. 자, 매수가가 바로 1,900원이고요. 비중이 30%입니다. 자, 다나리에 대해서 꼭 한번 점검을 해달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1,900원대 가격대가 좀 높아요. 지금 1,500원, 1,900원까지 본다면 거의 뭐 지난 9월달 거의 고점 자리네요. 자, 그리고 주가가 이제 7,600원대 지금 기록 중인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다나리라는 기업은요, 최근 뭐 다날뿐만 아니라 전자결제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다날과 KG 이진실스, KG 모밀리언스. 자, 다날은 지금 보면 이제 이 기업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휴대폰 소액 결제 쪽에서 가장 큰 강점을 지니고 있는 네, 그런 기업이고요. 다날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이렇습니다. 이 주가가 기본적으로 이 휴대폰 결제 서비스와 관련돼서는요, 분명히 성장,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다날을 보니까 공식 정보 잠깐 보면은, 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모바일 신분증과 관련된 앱을 또 출시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신분증을 지갑 속이 아닌 그 휴대폰을 통해서 신분증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그 컨텐츠도 개발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꾸준하게 이제 다른 어떤 사업 영역을 자꾸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사실 다달의 경우에는 중국에 이제 템페이하고 제휴를 맺고 있는 업체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국내에서 뭐 카드로 결제를 하지 않고 휴대폰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이제 그 서로 서비스를 또 연동시켜 놓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본다면 당연히 좋아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만 주가의 흐름 자체는요, 분명히 성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장성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튑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주가 다시 빠져요. 이런 흐름 자체가 지금 거의 몇 년 동안입니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런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만 900원 정도 자리라면요. 이 흐름 자체를 읽지 못하신 거예요. 자, 이 기업의 경우에는 위쪽으로 봤을 때는 거의 12,000원 정도 자리대가 거의 고점이에요. 주가의 고점 자리가 나오는 자리인데 거의 고점 비슷한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게 실패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유하세요. 보유하시면서요. 기간 투자를 좀 하신다면 당연히 위쪽으로 왔을 때 12,000원 자리까지 한번 올라서는 자리가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시점에서 매도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수 시기를 잘못 잡으셨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13,000원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받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한국콜마요. 한국콜마. 자, 이 종목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그 매수가가 8만원인데요. 8만원이요? 예, 예.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비중은 20%. 20%? 자, 이 종목은 내려올 때 사셨나봐요. 아니요, 그, 먼저, 가지 네. 있었는데, 예, 내려오지. 아, 그러면은, 거진 1년 가까이 갖고 계셨나봐요. 예, 예, 예. 아, 좀 아쉽네요. 일단은, 꾸준하게 상승할 때도 지고 계셨고. 그 매도 기회를 놓쳤어요. 네. 아, 아마, 장기 투자로도 손색이 없었긴 했는데, 요 근래 네.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호되게 당했어요. 예. 네. 이게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데, 네. 한국콜마가 물론 이제 다른 화장품 종목군들도 많이 빠졌어요. 네. 명절이 딱 지나고 나니까 다 같이 약속이나 한 듯 떨어졌는데 네. 저는 너무 과하게 빠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국콜마가 빠질 때 한국콜마만 또 뉴스가 또 새롭게 나왔어요. 네. 일단 뭐 실적에 대한 뭐 이야기들이 같이 더해지기도 했었는데 네. 저는 제가 봤을 때 한국콜마가요. 네. 이제서야 이제 중국 시장을 이제 새롭게 넘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앞으로 성장성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올라간다고 보나요? 네, 저는 뭐 네. 물론 이제 우려점으로 해서 빠지긴 네. 했지만 네. 이 뉴스가 어느 증권사에서 기업 가치 평가 가치에 대해서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하향 목표치를 내놓다 보니까 네. 일단 실망 매물이 많이 출회된 것 같아요. 그래도 글쎄요, 그, 지금 네. 현재 수준보다는 적어도 반등 포인트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8만 원대 손실 보지 마시고요. 네. 적어도 9만 원대까지는 좀 더 지켜보시고요. 네. 아마 9만 원대 회복할 때에는 화장품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한국콜마 주식회사의 지주회사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콜마 그룹 안에서 또 새로운 사업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뭐 최근에 와서야 중국 시장으로 건강 보조식품도 또 새롭게 팔고 있고, 네. 그리고 생활 생필품 이런 부분 안에서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네. 또 쉽게 말하면은 방문 판매라든가 아니면은 다단계 형식으로 판매를 네.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네. 이제 잘 이 중국 시장을 진출을 잘 한다라면은. 네. 한국의 PNG 같은 효과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미 1년 동안 이 종목을 지켜보셨어요. 네. 뭐 물론 이제 장기 투자해도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됐는데 안타까운 건 최근에 이렇게 고개가 크게 꺾인 것이 아쉽지만은 네. 좀 더 들고 가서 손실은 보지 마시고 네. 적어도 9만 원대까지는 1차적으로 보시고 네. 또 향후에 사업성이 더 부각이 되면은 그때는 네. 또 제자리 금방 또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한 됩니다. 한 1년 더 장기 투자로요. 한 1년. 네. 더 가져갈 계획인데 네. 조금 더 매수해도 괜찮겠어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요 한국콜마보다는요 네. 네. 한국 그러니까 콜마 BNH가 이 건강 보조 식품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얘네가 좀 더 성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느 거요? 콜마 BNH 같은 회사예요? 한국콜마 BNH. 예, 그러니까 한국콜마라는 회사가 있고요, 콜마 네. BNH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예, 이 회사가 두 회사가 이제 그 애묘 분할했거든요. M분할이라고, 기업 분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두 회사 됐는데, 이 회사도 한번 견주어서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콜마 BNH? BNH. 콜마 BNH라고 있는데요. 너무 무리하면서 담아가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두 기업을 같이 보셔도 됩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에스텍 파마요. 에스텍 파마요? 네.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28,000원이고요. 비중은 네. 30%. 28,000원에 비중 30%요? 네. 자, 지금 그러면 손실 중이시네요. 예, 자, 언제쯤 사셨어요? 한 3주 됐나? 3주요? 그럼 올라갈 때 사셨나 보네요? 예, 난,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에스텍 파마 역시도 이제 의약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주가 흐름이 좀 좋지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좀 빠졌죠. 아마 그게 예. 가장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궁금하신 내용은 이제 언제 올라올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신 예. 내용이잖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에스텍 파마를 봤을 때는요. 네.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일단 뭐 최근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실적은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실적이 좋아졌어요. 예.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사를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이 에스텍 파마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제품이 있어요. 바로 비마약성 비소염 진통제라는 건데요. 네. 이 진통제가 마약성이 아닌 비마약성인 진통제예요. 네. 이거에 대한 기술력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뛰어난 기술력이거든요. 네. 마약이 아닌 비마약성으로 진통제를 개발했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지금 국내하고 미국 쪽에서 FDA 임상 이상까지 지금 종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머니 한미약품이라는 기업 아시죠? 예. 그 기업의 주가가 왜 올라갔습니까? 기술 수출 때문에 올라갔어요. 그죠? 예. 에스텍 파마 역시도 이번에 글로벌 기술 수출을 지금 논의 중인 거예요. 예. 만약에 기술 수출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네. 주가는 크게 한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나옵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그걸 언제 나온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저 끌려갑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네. 드릴 수 없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주가의 흐름도, 네, 주가의 흐름도 보게 되면요. 네. 지금 보면 흐름이 안 깨졌어요. 그냥 계속 이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그죠? 너무 추세를, 많이 빠져가지고. 네, 추세를 안 깼어요. 네. 네. 추세 안 깨고 지금 오늘 바닥 잡아놓은, 저점 잡아놓은 거니까 좀 기대를 갖고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3만원 이상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네. 1차적으로 3만원 제시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3만원 일단 목표 주가 보시고 그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들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예전에 뭐 35,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올라갔잖아요. 그 정도까지도 네.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뭐 빠졌다고 해서 너무 의기소침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뭐 일각에서는 얘기가 많이 하잖아요. 뭐 제약바이오 고평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내용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네, 네 그냥 보유하시면서 3만원까지 한번 보시면서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추세가 안 깨졌어요? 네, 추세 안 깨졌습니다. 아주 멀지 않는, 길지 않을까요? 자, 어머니.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끌고 가시면서 3만원까지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주가 보세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담은 일단, 마치도록 네. 하겠고요. 자, 이번 주에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연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 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노원 구민회관 쪽에서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분명히 어려워요. 어려운 시장. 과연 여러분들의 종목 안전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불안하다면, 자, 과연 어떤 종목을 사실 겁니까? 차에 어떤 종목들이 분명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번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주식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지 확실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강연회에 꼭 참석하셔서 좋은 내용들 그리고 알찬 정보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